프로농구 정규리그의 분위기를 이어나갑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즌 초반 예상은 했었지만 팀들 간의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즌 시작할 때 4강 후보로 뽑혔던 연세대와 고려대, 한국대와 중앙대 이 네 팀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선두 경쟁이 굉장히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고려대학교가 단국대학교에 패배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연세대학교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한테 패했지만 하지만 이제 고려대가 또 1패를 안았었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려대의 패배를 통해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맞상대를 하게 된 원정팀 건국대학교 팀의 주축 선수들이 졸업을 하면서 이번 시즌 전력의 누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조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갔었는데 이번 시즌 건국대학교 쉽지 않은 시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유 선수나 장문호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는데 그래서 중국대의 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중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이상의 평가를, 전력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그런 강호였습니다. 중위권 강호였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중위권 강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여기는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아, 선수들 지금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반쯤에 체육관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몸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충주 캠퍼스에서 이제 여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만 해도 한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서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미리 조금 더 빨리 도착해서 선수들이 몸을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반대로 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홈이기 때문에 조금은 네. 여유 있게 입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체육관에서는 한 1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네. 가도 되는 거리이고 또 선수들을 보면 또 차들이 있으면 이제 차를 타고 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연대에서는 제각각으로 좀 이동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 시즌 대학농구 리그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그 다음의 그렇죠.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강호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출발을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도 지난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단숨에 3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또 단국대학교 어제 고려대학과의 경기에서 3.5초를 남기고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유일하게 패가 없는 그렇죠. 승률 100%로서 이제 단독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시즌에 전승 우승을 또 정규리그에 차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승 우승의 가능성은 단국대학교에게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만 그만큼 지금 현재 4강으로 뽑혔던 단국대, 고려대, 중앙대, 연세대까지 네. 서로 물고 물그리면서 지금 재밌는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의 패배가 어떻게 보면 좀 희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단국대를 잡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연세대가 또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맞상대를 펼치게 될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평균 득점 79점,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점수대를 올려주고 있고 건국대학교는 경희대학교의 첫 번째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65점의 득점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세대학교가 어떤 그 야투 성공률의 측면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 팀이 3점슛 성공률이 22%와 19% 네.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거든요. 오늘 좀 3점이 터져야지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본다면 연세대학교 네. 또 이제 주포 선수들이 많이 네. 던지기는 던지는데 시즌 초반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네. 한 경기밖에 하진 않았지만 네. 실질이 13개 나왔다는 거. 그렇죠. 더군다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책이 조금은 많은 팀이거든요. 네. 연세대 이제 건국대의 실책이 속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속공으로서 득점으로 쉽게 올린다 그러면 네. 연세대가 앞선 상명대와의 경기처럼 고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선발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3번 김무성, 9번 허훈, 11번 안용준, 12번 한승희, 13번 김진용이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눈여겨볼 점이 12번 한승희 선수 또 선발 출전을 처음 하게 되네요. 처음은 아니고요. 네. 아, 지난번에 했었죠. 네. 네.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5번 고행석, 6번 서현석, 7번 정겨우, 11번 최영욱, 31번 이진욱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진욱 선수가 건국대 실질적이라기보다 그냥 확실한 에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전 경희대학교의 경기와 똑같은 스타팅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김무성 선수와 한승희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선발을 출전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김무성 선수와 한승희 선수가 나온 대신에 세 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던 박지원 선수가 이제 벤치의 멤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한승희 선수와 박지원 선수 올 시즌 신입생 선수로서는 믿기기 어려운 그런 아주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선수가 신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골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좋아서 네. 이렇게 리바운드에서 연세대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저희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인왕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 상명대의 곽정훈 선수도 굉장히 활약이 뛰어나고 그렇죠. 고려대학교의 김진영 그리고 중앙대 양홍석 선수도 신인왕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박지원 선수와 한승희 선수도 네. 신인왕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곽정훈 선수 상명대 곽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네, 이 신입생 중에 최대어가 양홍석 선수인데 양홍석 그렇죠. 선수의 평균 득점이 17.5점이거든요. 네. 곽정훈 선수도 지금 현재 17.5점입니다. 네, 리바운드를 더 많이 잡아내는 곽정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곽정훈 선수가 평균 10개의 리바운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홍석 선수는 지금 5.5개의 리바운드를 잡았거든요. 네. 어제 양홍석 선수가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네. 자기가 리바운드 가담을 조금 너무 소홀했다고 앞으로 리바운드 가담을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수들 간의 이런 또 치열한 신경전이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명대와 중앙대는 지금 또 안성 중앙대가 안성 캠퍼스에서 네. 예, 지금 서로 맞대결을 지금 네, 5시부터 또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3번 김무성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은희석 감독님께서 네. 이 김무성 선수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발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허훈 선수의 백업 역할을 맡아줬었던 김무성 선수인데 오늘은 네.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팀워크를 위해서 하프라인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최진강 선수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발로 나오진 않고요. 양 팀의 경기 이제 1쿼터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2점 올려놓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안영준 선수 굉장히 가뿐하게 돌파를 하면서 쉽게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네. 시작과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안영준 선수가 이제 3점슛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죠.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리버스 패스할 때 비하인드 패스할 때 이때 건국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속공 연결 2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양팀 선수들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방금 같은 허훈 선수의 실책을 네. 최진광 선수가 이진욱 선수가 속공을 득점을 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좀 안 좋았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시즌 허훈 선수의 턴오버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허훈 선수가 득점이라든지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네.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실책도 조금은 많은 편인 거죠. 그렇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장이 조금 약간 열세거든요. 네. 현재 초반에 봤을 땐 지역방어를 서는 걸로 보였는데요. 네.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황준삼 감독도 건국대학교의 그 높이에서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시즌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들라인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볼 끊어내고 있습니다. 템포 죽이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오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진욱 선수가 공격을 찾고 있습니다. 외곽쪽에서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그때 공격권은 연세대학교. 네, 한승희 선수 수비 좋죠. 한승희 선수 역시 네. 공수에서 아주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은 조금 못한다더라도 이제 저렇게 네. 힘있는 수비 그다음에 리바운드 가담 그런 부분이 좋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1쿼터 이제 시작한 지 1분 30초 지났는데 건국대학교 아직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훈이 뒤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김진용이 그대로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두 점 성공시키는 연세대학교. 김진용 선수는 이제 슛 거리가 있는 선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있게 두 번의 선수를 던져서
팀의 네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진용 선수는 은희석 감독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패스! 이때 안영준이 블락샷 성공시킵니다. 네, 연세대가 앞선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록을 보여드렸지만 네. 평균 5개 정도의 블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좀 그런 강한 모습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대 인사이드 쪽으로 찔러준 패스가 아주 좋았었는데 좋은 수비로 막아냈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이진욱 선수가 점퍼로서 첫 번째 득점을 올려주네요. 화려한 개인기로 다시 한번 두 점 만들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안영준 선수가 한국대의 네. 높이가 낮다 보니까 네. 자신감 있게 아무 부담 없이 올라가면서 레이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점수는 넉 점 차고요.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탑 쪽에서 두 점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할 때 이제 조심히 히스를 올렸습니다. 이번은 고행석 주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4학년으로서 건국대학교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각오가 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학 농구리그에서는 경기를 많이 뛰면서 본인의 기량을 보여줘야지만 이제 프로에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또 이제 최진광 선수와 이진욱 선수와 함께 가드진을 구성하고 있는 고행석 선수였고요. 한승희 선수, 13번의 김준호 선수였군요. 한정희 선수가 팀했고요. 선수였군요. 네. 한정희 선수가 지역방을 쳤을 때 하이포스트에서 공을 잡아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기를 통해서 득점을 또 만들어준 거죠. 저런 플레이가 좀 나오면 건국대의 지역방을 깰 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두 점 실패하면서 공격권을 다시 연세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실패 이후에 수비로의 트랜지션 굉장히 빠른 모습을 경기 초반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성희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개인기량을 또 보여줬는데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네요. 이번에 고행석이 하이포스트 쪽으로 지금 공잡고 있는 서현석 선수 이번 대학농구리그에서 유일하게 또 덩크슛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미들라인 이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석 선수가 이제 그때 골밑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탑에서 두 점 김진용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진용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은 네. 저보다 조금 한 발 뒤에서 그렇죠. 네. 그 한 발 앞에서 던지니까 더 자신감 있게 던졌고 또 성공을 깨끗하게 성공하네요. 김진용 선수 오늘 슛감이 경기 초반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슛감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건국대 공격입니다. 외곽 쪽으로 이제 샷클락 5초 남았는데요. 그대로 던졌습니다만 좀 짧았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에 좁혀서 석점을 던지고 말았던 건국대학교. 매치업을 보면 네. 건국대는 모든 매치업이 이제 서현석 선수를 제외한 다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A패스 이후에 한승희 선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 연세대학교에서는 한승희 선수와 김진용 선수 두 선수의 그 득점력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명대와 경기할 때 네. 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뭐 건국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는데 한승희 선수가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로 오가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네. 그래서 패스를 받으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래서 한승희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건국대가 결국은 작전 시간까지 부르게 만드는 그런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5분 30여초 남아있는 상황인데 연세대학교가 어느새 10점 차까지 앞서나가고 있는 1쿼터 중반입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슛 안 되는 기회 자체가 조금만 폭박하다 보니까 네. 슛 정확도가 떨어졌고 그 정확도가 떨어진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리바운드도 조금 이제 열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 슛 실패들은 모두 다 연세대의 리바운드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득점까지도 부진한 상태죠. 확실히 그런 또 높이에서의 열세를 경기 초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국대학교고요. 오늘도 경기장에 많은 또 학생들이 찾아줬습니다.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자신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연세대 와서 일을 좀 많이 본 편인데 이 정도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네. 솔직히 건국대 연세대와 고려대의 맞대결 그 첫 번째 개막전 네. 비정기전이었죠. 네. 그 개막전을 봤었는데 그때는 이게 거의 꽉 찼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입니다. 또 오늘 경기장 주변에 소년제 선수가 있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네. 경기장에 오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작전 시간을 끝내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10점 지져있는 공격입니다.
외곽 쪽에서 하이포스트 그대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작전 타임 이후에 네. 취업까지 만드는 과정은 좋았는데 네. 성공이 되지 않았네요. 서훈이 탑에서 김진영에게 다시 한번 오버헤드 패스 넣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들면서 이때 공격권은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경기 초반 연세대학교의 그런 패스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제가 순간 봤을 때 지금 지역 방어를 개인 방어로 바꾼 것 같거든요. 건국대가. 그렇죠. 네. 개인 방어로 바꿨네요. 또 마크맨들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허훈이 슛 동작 이후에 패스 해줬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 쪽으로 패스 아웃. 건국대가 공격 리바운드를 못 잡더라도 수비 리바운드를 확실히 잡아줘야죠. 네. 네. 이제 샷클락 5초, 4초 남겨놓고 그대로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김진영 선수 확실히 슛 감각이 뜨거운데요. 그렇죠. 네. 다 정면에서 슛을 던졌는데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네. 연속 3개의 야투를 성공시키고 있는 김진영 선수였습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31번 이진욱 선수가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먼 거리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 계속해서 샤클락에 쫓겨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허훈이 오버헤드 패스 넣어줬는데요. 이번에는 패스 미스로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빠르게 아웃넘버인데 그대로 2점. 이번에 길었습니다. 아, 이번에 조금 4대1 상황이었는데 건국대학교가 좀 아쉬운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에 이제 안영준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패스를 했었는데 지금 4대1 속공이었거든요. 네. 그 경기 시작 초반에도 이진욱 선수가 속공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네. 이런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이런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점수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팀의 주장 오행석 선수나 이진욱 선수가 조금은 또 슛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좀 전에는 이제 4대1 속공을 안영준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준 거죠. 네.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겠죠. 연세대학교의 미들라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가 있는 건국대학교인데요. 수비자 파울 한승희 선수였습니다. 지금 경고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KBL 같다 쓰면 지금 바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입니다. 네. 왜냐하면 속공 상황이었고 앞에 수비가 아무도 없었고 그다음 옆에서 들어가면서 파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옆에서 또 들어가면서 공을 보지 않고 파울을 했기 때문에 KBL 같으면 무조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줬을 건데 네. 네. 같은 규정이지만 대학농구연맹에서는 다른 규정을 다른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탑 쪽에서 페인트 동작 이후에 와이드 오픈 찬스인데요. 석점 길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슛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잘 들어가지 않고 있는 1쿼터. 방금 슛을 던질 때 라인을 좀 신경을 썼거든요. 네. 제가 본 연구를 이제 많이 봤을 때 경험상으로는 네. 라인을 신경 쓰면서 던질 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몸이 기억하는 대로 왼손은 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네. 그런 어떤 체화된 그렇죠. 공격이 필요해 보이죠. 방금 볼컷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마무리가 방금 연세대 공격할 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김무성 선수가 경기 초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공수에서 연세대학교 오늘은 조금 쉽게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허훈이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후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2점 레이업 시도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영 선수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나요? 방금 이제 김진영 선수도 좋았지만 네. 허훈 선수의 패스가 정말 퍼스트 패스 센스 정말 좋았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멋진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감탄 계속해주고 계시는 이재범 해설위원입니다. 김진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슛 감각이 좋기 때문에 자유투도 뭐 1구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김진용 선수 팬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요. 네.
또 2구 준비하고 있는 김진용. 홍당 할머니가 와 있는데 연대를 응원하지 않고 국대를 응원하는 거. 그래도 2구까지 성공시키는 김진용 선수였습니다. 21번의 양재혁 선수가 나오고 한승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은희덕 감독은 이제 벤치 멤버들과 주전들 간의 이런 고른 또 기용을 약속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런 자신의 공약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1쿼터 이제 남은 시간 3분이었고요. 연세대학교 16점 차 앞서 있습니다. 골 밑에서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키는 건국대학교. 지금 이진욱 선수의 패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죠. 네. 연세대학교 하이포스트 쪽에서 포스트 싸움 이후에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김진용 선수 오늘 뭐 외곽 슛이면 외곽 슛, 뭐 포스트 플레이면 포스트 플레이. 만점의 활약을 1쿼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외곽 쪽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인데 조금 슛이 불발되면서 잘 경기가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훈이 빠르게 공격 연결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탑에서 김진용 다시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패를 하네요. 똑같은 자리였었는데 네 번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김진용 수비 성공시키면서 연세대학교가 공 끊어냅니다. 김진용 선수가 네. 뭐 김진용 선수가 앞에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잠깐 스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멈춰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실책으로 이어졌고요. 천재민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허웅이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또 리바운드에서 연세대학교가 많은 또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비 리바운드도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네. 공격 리바운드도 좀 많이 찾고 있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초반 시작과 함께 조금 실점을 많이 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팀 방어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허훈 선수가 자유투를 얻었고요. 허훈의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가 조금 초반부터 연세대학교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뺏기고 있는 건국대학교. 박스아웃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경기 초반 좋지 않은 건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김태인 선수가 이제 방금 리바운드 잡다가 실책을 했는데 네. 김태인 선수가 지금 1학년이면서 오늘 데뷔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실수가 나왔네요.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 건국대학교. 탑 쪽에서 천재민이 석점 쐈습니다만 림 맞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김진용이 가볍게 2점 올려놨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저 이제 겨우 네. 한 세 번째 만에 겨우 리바운드를 잡았더니 이제 패스를 연세대에게 해버리네요. 1쿼터 조금은 압도적인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골 밑에서의 그런 플레이보다는 계속해서 외곽 쪽에서의 플레이가 펼쳐졌었는데요. 건국대학교의 득점 인정 상대 반칙. 1쿼터 마무리하기 전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지금 공격 리바운드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바로 탭슛으로서 득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서현석 선수도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골밑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제가 건국대와의 관계자와 얘기를 좀 나눴을 때 네. 앞선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았지만 대부분 다 잡자마자 밖으로 빼면서 저렇게 네. 탭슛으로서 득점을 한 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런 득점이 이번 리그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는데 저런 게 조금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건국대는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건국대와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37대 38 리바운드 숫자는 거의 동일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골 밑에서 리바운드 이후에 또 풋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건국대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공격자 파울이 나오면서 공격권이 또 건국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8초 남은 상황입니다. 건국대 페넌틀레이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게임 플랙이 3초, 2초, 1초 마지막
조금 길면서 마무리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21대 6. 1쿼터는 15점 차 연세대학교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가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좋았었고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압도 성공률이 좀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지역 방어가 좀 많이 깨지면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2쿼터에 어떻게 건국대학교의 만회가 이루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2쿼터 이제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1쿼터에서는 뭐 연세대학교 김진용 선수가 거의 다 해줬네요. 네, 21점 중에 12점을 넣으면서 지금 눈에 띄는 기록이 이제 리바운드에서 17대 6, 11개 차이나 났고요. 네. 네, 또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 팀의 3점슛 성공률이 최하위에 속해 있는 두 팀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3점슛은 하나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연세대도 4개 던졌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네. 또 허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은 없었지만 자유투 한 개 성공을 시켰지만 어시스트에 많이 주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시스트 6개 중에 고은 선수가 5개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연세대학교. 네, 지금 최진강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최진강 선수가 건국대에서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네. 선발을 지금 이 코트에 나왔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가 앞선에서 좀 휘저어주면서 득점을 해주면 조금 이제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최진강 선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행석 선수, 이진욱 선수와 더불어서 또 건국대의 핵심 가드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할 때 수비로 잘 막아냈던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하프라인 천천히 넘어오고 있는 건국대학교. 최진강 선수 차례 이제 공을 가지고 넘어오면 네. 이진욱 선수가 이제 공격이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패스 좋았고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1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욱 선수가 볼 운반이라든지 공격 리딩이라든지 그런 걸 다 모두 다 맡았었는데 네. 최진강 선수가 들어오면서 저런 이제 분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수월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볼을 운반하면 다른 한 명은 득점이라든지 공격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북대의 공격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거죠. 이번 시즌 시작과 함께 황준상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이제 투가드 혹은 쓰리가드의 전략을 가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2쿼터 쓰리가드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골 밑에서 탭아웃. 공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정경훈 선수가 네. 좀 전에 힘들게 얻은 자유투 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것들은 득점을 연결해줘야지만이 두 개 다 모두 성공해준다면 조금 더 쉽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아쉬웠죠. 한 개 정도, 한 개만 성공했던 거는. 차근차근 조금 점수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코트의 야투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 자유투 두 개를 다 모두 다 성공하다 보면 야투 강도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확실히 슛 감각을 조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쿼터 시작하면서 건국대학교 리바운드에서 경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가 이제 골미터의 첫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면서 네. 공격은 공격권을 가져왔고요. 김태현 선수가 저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도 1쿼터에 만들어주는 모습을 있었었거든요. 외곽 쪽에서 이진욱이 던져봤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또 공유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다가 네. 파울이 나왔는데요. 김태현 선수와 최진강 선수가 들어오니까 1쿼터보다는 덕대의 움직임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활발해지네요. 그렇죠. 2쿼터 이제 8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연세대학교 14점 차 앞서 나가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리버슬레이어 좀 가볍게 올려놓고 있는 안영준입니다. 안영준 선수가 연세대의 주득점원이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딱 해주네요. 지금 이 코트 시작하자마자 흐름이 조금은 건국대로 넘어가는 그렇죠. 분위기였는데 네. 그런 흐름을 딱 연세대로 가져오네요. 연세대학교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안영준 선수였고요. 건국대학교가 공격할 때 박지원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최진강 선수가 이진욱 선수와 같이 투가드로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네. 최진강 선수가 지금 뼈 쪽에 멍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안 좋은 상태라서 네, 지금 앞선 경희대와의 경기에서도 조금 이제 부진을 했었고 3점슛 특히 3점슛이 5개 던졌는데 하나도 못 넣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부상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박지원 빠르게 속공 성공시킵니다. 말씀드렸던 박지원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인 속공으로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진욱이 개인기를 부려봤습니다만 마이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최진강입니다. 와이드 오픈인데요. 던지지 않았고요. 건국대학교 계속해서 외곽 쪽에서 볼을 패스하는 순간 연세대학교 볼 끊어냈습니다. 안영준이 패스아웃. 경기장을 크게 크게 활용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석점까지 터져줍니다. 전영준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수비를 하면서 스틸을 만들어냈고 네. 그 스틸이 결국은 안영준 선수의 특히 연세대의 첫 번째 3점슛으로 연결이 되었네요. 오늘 첫 번째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3점슛을 가져가고 있는 안영준 선수입니다. 1쿼터에 김진영 선수가 제 몫을 해줬다면 2쿼터에는 안영준이 터져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1쿼터 초반 시작할 때도 안영준 선수 득점을 좀 만들어주면서 네. 김진영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2쿼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승희 선수 돌파하는 과정 던지지는 않았고요. 외곽 쪽으로 안영준에게 다시 패스했습니다. 안쪽에 양적인데 포스 게임 이후에 외곽 쪽으로 탭 패스 아웃. 왼쪽에서 석점. 안영준 선수 확실히 뭐 선수들끼리 뭐 쿼터별로 자신의 활약을 조금 분배를 했나요 연세대학교? 안영준 선수가 슛감을 완전히 잡았네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건국대와 연세대가. 지금 이제 안영준 선수 3점슛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12번 대학 농구 리그에서는 12번 맞대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 연세대가 10승 2패, 10승 2패로 합습니다. 두 번 진 거는 국대 원정 경기에서 졌었고요. 네. 홈 경기 6번에서는 다 이겼었는데. 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홈 경기에서는 모두 다 5번, 6번 중에 5번을 자유점수 이상 차이로 이겼었고 네. 그 다음에 건국대 원정 경기를 갔을 때는 네. 6경기 중에 5번을 한 자리 점수 차이 했습니다. 박빙의 경기를 나중에 두 번은 쳤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지금 건국대 같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홈이든 원정이든 득점 차이가 평균 득점이 77점, 78점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원정 여기 신촌 캠퍼스 원정 경기에서 62점 평균 62점을 올렸고 네. 그 다음에 홈에서 충주 캠퍼스에서는 73점 정도를 올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연세대는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예, 홈이든 네. 원정이든 비슷한 그런 경기 득점력을 보여주는데 네. 건국대는 홈과 원정에서 10점, 11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득점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기력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지난해보다 좀 더 약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약해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진강 선수,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인 최진강 선수가 몸이 상태가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이진욱 선수도 엊그제 연습을 하다가 발목을 약간 삐끗했대요. 아, 네. 지금 현재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거.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었던 이진욱이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선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점 슛을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한승희도 정면에서 석점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 차이가 24점까지 벌어졌었는데 네. 작전 타임 이후에 기분 좋은 3점 슛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이제 이걸 통해서 점수 차이를 또 좁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아직 뭐 시작했던 흘러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많은 이제 양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선수들도 더 분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안쪽 페넌플레이션 두 점 성공시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해서 다섯 득점 올리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좋습니다. 뭐 제 건국대가 경기 한 13분 정도 동안 17점밖에 못 올렸는데 17점밖에 못 올린 단 1분 사이에 5점을 올렸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허훈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석점슛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허훈 선수였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펼치고 있는 건국대학교 골 밑에서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김태현 선수 골 밑에서 득점을 해줘야지 네. 건국대가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오늘 아주 만점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네, 김태현 선수도 저렇게 또 활약을 계속해준다면 뭐 신인으로서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허훈이 그대로 스텝 점퍼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 공을 가로채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안쪽 오버헤드 패스 베이스라인 반대쪽으로 선택했고요. 이번에 득점 인정 3대만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21번 전태현 선수입니다. 네, 서현수 선수에게 수비가 이제 두 명이 몰리다 보니까 네. 득점을 노려서 패스를 잘해줬고요. 네. 김태현 선수가 네, 전태현 선수가 가감하게 골밑으로 올라가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또 파울까지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그 어떤 패스 게임이 확실히 빛을 발했던 건국대학교입니다. 네, 건국대에서 전태현 선수가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안 뛰었었거든요. 네. 전태현 선수가 만약에 뛰었다면 건국대를 경희대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제 자신감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허훈 선수의 기가 막힌 플레이였습니다. 이게 연세대가 네. 상명대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그렇게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저런 백도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모습이 정확하게 또 맞습니다. 허훈 선수가 또 4반칙으로 4쿼터에 또 많은 시간을 뛰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상명대학교의 그 끈질긴 추격을 네. 허훈 선수가 또 잘 끊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백도어 플레이가 경기 내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 상명대 선수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제는 안 하겠지 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에이패스 박지원이 2점 올려놨습니다. 지금 저런 활발한 움직임으로서 쉽게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건국대와 조금 약간 대조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격을 펼치고 있고 반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지역방을 쏟고 있었는데 네. 지역방이 좀 당황했네요. 패스미스를 만들어내는 건국대학교. 건국대는 점수차를 좁혀나가려고 하면 실책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저는 또 특히 저런 실책을 더더욱 다짐하게 됩니다. 오버헤드 패스로 또다시 두 점 손쉽게 올려놓고 있는 한승입니다. 굉장히 연세대학교의 공격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다. 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쉽게 득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볼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네. 쉬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것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패스 타이밍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전태현이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전태현 선수가 또 백 성공합니다.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을 만들어주는데 네. 전태현 선수가 저런 게 또 장기라고 해요. 저런 네. 게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나왔다면 조금 더 쉽게 경기 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외곽쪽으로 골 내줬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 이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밀집되어 있을 때 외곽쪽으로 잘 패스를 연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공격이었고요. 인바운드 패스로 연세대학교 공격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박지훈이 허훈에게 연결해줬습니다. 허훈이 그대로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최공 시간이 뭐 거의 뭐 2초면 조금 제가 오반가요? 네. 굉장히 긴 최공 시간을 보여줬었던 허훈 선수였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은 이제 지역방을 쏘고 있는데 네.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던졌던 이제 이진욱 선수가 과감하게 던져줬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파울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예, 그래서 자유투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기회가 날 땐 과감하게 저기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네. 6번 서현석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키는 서현석 선수입니다. 방금은 퐁당 아주머니께서 퐁당 하셨네요. 네. 그렇죠. 확실하게 퐁당에 또 주문이 먹혀들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진욱이 외곽 쪽에서 공을 간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지원이 공 끊어냈지만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 공격입니다. 돌아서면서 뒤쪽으로 비하인드 패스를 했었는데 박지원이 끊어내고 빠르게 속공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가드이면서 굉장히 긴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앞선에서 저렇게 패스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팔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선수가 되는 거죠. 네. 서현석이 공잡을 때 순식간에 더블팀을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빅맨을 상대로는 뭐 두 명, 세 명 붙어주면 공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연세대학교였거든요. 네. 박지원 선수가 나가고 3번 김무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2분이었고요. 연세대학교가 44대 20, 24점차, 넉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2쿼터입니다. 이제 뭐 또 건국대학교가 따라올 만하니까 김진용 선수가 자신의 뭐 김진용 존이라고나 할까요? 김진용 존에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레스 플레이 그대로 미들레인지 두 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선수한테 패스를 잘 해줬고 슛 기회까지 만드는 건 좋았었습니다. 이쿼터 이제 1분 30여 초 남은 시간 26점차 연세대학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훈이 외곽 쪽에서 안쪽 파고 들면서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금 재밌는 포즈였는데 네, 지금 이제 스크린을 활용해서 버니스 파우더라는 그런 2대2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허훈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줬고요. 왼손으로 침착하게 두 점 올려놨었던 허훈이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면서 두 점 립 맞고 튀어나온 공을 연세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방금은 서윤서 선수 골 밑에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네. 슛 하는 척 하면서 패스를 줬다면 조금 더 쉬운 득점 기회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공격 측면에서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2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 그 건국대의 득점력이 살아났었거든요. 네. 지금 또 주춤해져 버렸네요. 이게 호은 선수의 3점슛 이후에 네, 건국대의 흐름이 아주 죽어버렸네요. 박찬영 선수가 교체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버헤드 패스 김진용이 안쪽으로 연결할 때 패스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용 선수가 이제 저런 자리라든지 또 하이포스트 45도 좀 위치해서 성명대로 경기에서 패스 센스를 좀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저기서는 패스하지 말고 슛을 던져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올라온 0점이 잡혀있는 김진용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득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수비로 라인 아웃 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 서현석이 이제 골 밑에서 자신의 그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펼치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또 연세대학교의 더블팀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효율적으로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인바운드 네. 패스 조금 길면서 공격권은 다시 연세대학교입니다. 경기 전에 건국대가 경기대회 경기에서 13개의 실책 스틸을 하면서 네. 스틸을 좀 많이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세대가 실책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국대가 실책을 많이 이끌어내지 편하게 경기를 한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건국대가 실책이 많거든요. 네. 강으로 상대로 해서 실책이 많다. 더군다나 리바운드에서 밀린다. 그렇죠, 그러면 뭐.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죠. 네. 탑에서 석점까지 김진용이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용 선수가
저 자리에서는 패스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 아. 득점을 슛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박찬영이 2점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뭐 저희가 중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속공 2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점수 차가 어느새 뭐 33점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쿼터입니다. 남은 시간 4.2초고요. 건국대학교에 자유투샷 주어지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점수 차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또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 이제 집중력이 조금 더군다나 이제 쿼터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네. 떨어지면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이진욱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 황준상 감독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신경에. 네, 방금 화면을 잡혔던 분은 이제 문혁주 아, 무력주 코치고요. 네. 네. 황준상 감독님은 앉아 있고 문혁주 네. 코치가 이제 서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시키는 이진욱 선수였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4.2초입니다. 22점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의 마지막 공격 게임 클락 1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2쿼터 전반전은 연세대학교가 이제 32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건국대는 작전타임 경기가 좀 2쿼터 초반에 풀리지 않을 때 작전타임 이후에 이진욱이 3점슛이 들어가면서 경기를 조금 이제 수월하게 풀어나갔거든요. 네. 좀 1쿼터까지 저조했던 득점력이 살아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네. 하지만 수비가 좀 무너진 데다가 허운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완전히 내줘버렸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고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쉽게 득점을 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계속 이어나갔고 결국은 30점 이상 점수차를 벌리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이제 3, 4쿼터 후반전 건국대학교 어떤 해법을 들고 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양팀 선수들 뭐 전반전에는 연세대학교 주전들의 고른 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김진영 선수가 17점을 넣어주면서 득점을 주도했고 안영준 선수와 호은 선수도 12점과 10점씩 올렸습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전태현 선수만이 9득점 제 몫을 해줬고 이진욱 선수 뭐 6득점 해줬었지만 조금 야투 성공률에서는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현 선수가 이번 시즌 데뷔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데뷔전에서 이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주고 있네요. 연세대학교 탑에서 석점 이번에는 빗나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풋백 시도할 때 건국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양적 선수가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3쿼터 초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주전급 선수들은 대부분 다 빠졌고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나 뭐 경험이 조금 적었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세대는 3쿼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재민 선수, 한승희 선수, 그다음 뭐 김무성 선수가 박찬영 선수까지 이제 5명의 선수가 코트 위에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국대가 신장에선 이제 밀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점수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 좋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30억 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연세대는 이제 대신에 이제 풀코트 프레스로서 네. 건국대를 압박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측면에서 비축이 많이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네. 전방 압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 다음 패스 이후에 올라갈 때 연세대학교 파울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 2대2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서현수 선수가 조금만 더 반응을 빨리 했다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확실히 높이적인 측면에서 건국대학교도 네. 이제 뭐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현석 선수가 적극적인 골밑 플레이를 펼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패스를 받았을 때 네. 한번 앞쪽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번 드리블만 한 번만 쳤다면 네. 완벽한 레이업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서현석 선수의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코트 안에 있는 10명 중에서는 서현석 선수가 제일 신장이 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유투 2구 네. 성공시켰습니다. 높이 2점을 좀 살려가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도 이제 차근차근 차곡차곡 한 점씩 한 점씩 따라가는 것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건국대는 이제 1쿼터에 시작할 때 지역방어를 쏘다가 이제 연세대의 이제 고전을 깨지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네. 다시 3쿼터 시작하면서 지역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패스아웃 이후에 정면에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지역방어 외곽 쪽으로 줬는데요. 네. 지역방어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바운드를 좀 많이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이 지금 현재 나왔었고요. 안쪽 A패스 이후에 레이업 성공시키고 있는 한승희 선수입니다. 네. 원희석 감독이 김무성 선수의 기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기대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었고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지역방어를 깨는 플레이로서 패스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승희 선수는 1쿼터에도 득점기회를 저렇게 지금 현재 나왔었고요. 기회가 나오고 있고요. 한승희 선수의 리버스 레이업 네.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1쿼터에 시작할 때 저런 활발한 움직임 또 좋은 자리 위치 선정을 통해서 네. 건국대의 지역방어를 깨는데 한몫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3쿼터 초반에도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주장 고행석의 1구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많이 뛰어주고 또 질 좋은 패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네. 많이 또 그만큼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1쿼터에서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뭐 저희도 건국대는 이 자유투 기회가 생겼을 때 네. 확실하게 마무리 해줘야죠. 대부분 이제 오늘 건국대학교의 자유투를 보면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것보다는 한 개씩 넣고 네. 있는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반에서도 8개 중에 4개 딱 50%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자, 박찬영 선수의 2점 성공시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1점만 넣고 그렇죠. 소비하면서는 2점을 내주고 그러면 점수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점수차는 어느새 37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3쿼터입니다. 지금도 조금 무리한 저런 돌파보다는 선수들 활용해서 좀 더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이는 건국대인데요. 하지만 뭐 저렇게 또 파워를 계속 이끌어낸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전태현 선수의 개인 돌파 이후에 자유투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네, 데뷔전에서 10점 이제 데뷔전에서 두 자리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태현 선수의 자유투 1구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네, 2구 다 너 모두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또 빠르게 좀 쫓아간다면 경기의 또 양상도 달라질 수 있는 건국대학교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박찬영이 오버헤드 패스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김무성이 다시 한번 주고받았습니다. 천재민인데요. 탑에서 김무성이 외곽 쪽 빼줬습니다. 양재혁의 점프슛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60점대 고지를 밟고 있는 연세대학교. 경북대가 단위지압방의 형태를 지금 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포스트나 아니면 로우포스트나 아니면 코너 쪽에서 기회가 나는데 그렇죠. 연세대는 그 기회를 잘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공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그쪽으로 공을 많이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쉬운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가 지역방을 설 때 어떻게 하면 깨진다라는 걸 평소에 연습을 잘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쉽게 그냥 이 지역방을 이렇게 서는구나 해서 그냥 깨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지역방을 설 때 이렇게 하면 깨진다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김무성 선수의 허슬 플레이가 연세대학교의 공격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박찬영입니다. 김무성에게 오른쪽 천재민인데요.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조금 한 테포를 늦춰가면서 공격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이포스트에서 로우포스트 찔러줬는데요.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전태현 선수가 신장은 뭐 193cm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네. 골 밑에서 위협적인 이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또 천재민 선수와 매치업이 이러다 보니까 최연서 선수가 그쪽에 패스를 내줬고 천재민 선수는 이제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났죠.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건국대의 그런 어떤 패스 플레이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연세대 선수들 신장이 작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편함을 느끼지만 지금처럼 이제 앞선에서 압박에 대해서는 조금 도전을 하고 있죠. 박찬영이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제 벤치 멤버들이 작정을 하고 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한승희가 블락을 시도해봤었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점수 어느새 40점 차입니다. 이번 대학농구 리그에서 가장 큰 점수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공 끊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웃넘버 상황에서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김무성. 지금 이제 49점까지 벌어지고 있는 3쿼터 중반입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네. 건국대에서 작타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제가 전반에 말씀드릴 때 건국대와 연세대가 12번의 경기를 했을 때 홈에서는 연세대가 홈에서는 6번 중에 5번을 두 자리 점수 차이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최다 점수 차이가 24점이거든요. 아, 네. 지금 현재 42점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거의 뭐 두 배 정도 그 기록을 넘어설 걸로 보이네요. 연세대학교의 그런 폭격이 네. 이번 경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저렇게 실책을 하는 듯한 그렇죠. 자책할 것이 아니라 네. 빠르게 또 따라 붙어줘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좀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훈 선수가 지금 전반전까지 10점에 7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네. 허훈 선수가 이번 오늘 경기는 연세대 네 번째 경기인데 개막 세 경기 모두 다 10점 이상, 7어시스트 이상 세 경기 연속으로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기록을 이제 제가 정리한 파일로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세 경기 연속 20점 이상, 7어시스트 이상 기록한 선수는 대학농구 리그에서 최초입니다. 아. 근데 그래서 오늘 전반전까지 10점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나와서 10점을 더 추가한다면 네 경기 연속 기록을 이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허훈 선수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조금 이제 신입 선수들과 네.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그렇죠. 많은 또 네.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은희석 감독입니다. 네, 허훈 선수가 경기 전에 연세대 관계자를 만나봤을 때 어제까지 감기 몸살로 조금 고전을 했대요. 상명대 경기할 때도 감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도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해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 감기 몸살 좀 나아서 좀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네.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경기 연속 20점 이상 7어시스트 이상을 이제 기록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그 기대가 이제 너무 점수차게 벌어지면서 안 될 것 같네요. 건국대학교가 스틸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연세대학교가 네. 이번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스틸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록이 20점 이상 7어시스트 이상이 프로에서 찾아보니까 2011-2012 시즌에 크리스 윌리엄스 비보를 정했던 크리스 윌리엄스 네. 선수가 한번 했었었고 네. 네. 그전에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2008-2009 시즌에 주의정 선수가 7개 연속했던 적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에서도 조금 나오기 힘든 기록을 허훈 선수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공국대가 네, 예, 득점을 좀 올려줘. 일단 이런 알찬 정보가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주기 때문에 천재민 네. 선수의 석점도 아주 네. 빛이 났습니다. 그렇죠.
연수에다가 이제 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네요. 45득점 차 나고 있는 3쿼터 중반입니다. 최진강이 안쪽 파고들면서 서현석에게 줄 때 터치 아웃됐습니다. 공격권은 연세대학교. 이렇게 볼을 홀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되는 건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실책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네. 네. 실책도 실책이고 또 가로채기도 연세대학교에서 많이 성공을 하고 있는 3쿼터입니다. 탑에서 천재민이 더블팀이 붙어줬는데요.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주점 좀 길었고요. 한승희가 리바운드 잡아낼 때 건국대학교가 볼을 끊어냈습니다. 최진강이 외곽 쪽으로 페넌틀레이션 두 점 성공시키는 건국대학교. 이진욱 선수의 장점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진욱 선수 키가 178밖에 되지 않는데 과감하게 인사이드로 파고들면서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를 외치고 있는 연세대학교.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압박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또 많은 공간이 창출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또 비교적 쉽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점수 차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건국대가 이제 전위를 상실을 한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점수 차가 벌어지고 또 기세가 좋다 보니까 전원이 이제 또 경기 감이 좋은 거죠. 이럴 때는 또 이제 건국대학교 선수들 자기 스스로 또 동기부여를 좀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런 경우에 그냥 점수 차 1을 벌어졌을 때 이제 네. 앞서는 팀은 이제 식스맨들 경기 많이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이제 투입을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더 투지 있게 경기를 하면서 그렇죠? 점수 차이를 벌릴 때가 있거든요. 뭐 이제 주전들이 또 공격을 할 때 느낌과 또 네. 벤치 멤버들이 지금 공격을 할 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네, 투지 넘치고 수비에서도 이제 끝까지 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의 의지가 네. 엿보이고 있는 3쿼터입니다. 뭐 점수 차는 많이 벌어졌지만 이제 경기 네. 점수를 보지 않고 경기만 딱 본다면 좀 약간 빠른 공격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박진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계속해서 치고 받고 있는 상황에서 21번 양재혁이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이진욱의 과감한 페넌틀레이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승희.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연결시켜줬고요. 박찬영이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천재민의 석점. 이번에 인앤 아웃. 연세대학교 선수들 벤치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경기를 좀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연세대학교 벤치 선수들입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키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조금은 또 경기력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바운드 패스 주고 받았습니다. 박지원 오른쪽을 선택했는데요. 탑에서 천재민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압박이 전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박지원 두 점. 이때 수비다 파울. 3쿼터 남은 시간 이제 2분 56초입니다. 박지원 선수의 자유투 두 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는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 모두 다 네. 네, 자기 목을 해주고 있네요. 사실은 뭐 연세대학교 벤치 멤버들 팀을 꾸려도 충분히 대학 농구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두꺼운 선수층을 자랑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식스맨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간다면 뭐 주전급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자유투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76점까지 올리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연세대학교는 이번 시즌 뭐 최다 득점 이런 또 다양한 재밌는 기록을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겠어요? 대학농구리그에서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학농구리그에서 최다 점수 차이는 2013년에 나왔던 뭐 58점이 있더라고요. 아 58점? 네, 경희대와 조선대의 경기에서 나왔었는데 네. 그때 112대 54 네, 경희대가 그렇게 112대 54로 네. 58점 차이로 이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네. 점수차가 나올지
끝까지 건국대학교 선수들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프로농구에서 최다 점수 차이는 54점이거든요. 네. 삼성하고 전자랜드인가? 아무래도 삼성이 그렇게 점수 차이 크게 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박찬영이 외곽 쪽으로 바운드 패스 찔러 줬습니다. 다소 공격의 템포를 늦춰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공을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이포스트에서 탑 쪽 내줬고요. 페인트 모션 이후에 2점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참 뭐 선수들이 야투 성공률까지 오늘 터져주면서 굉장히 뭐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지훈 선수 페이크로 최영욱 선수를 쉽게 따돌리면서 네. 쉽게 득점기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본다면 또 이게 슛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자신감이 네. 또 붙기 때문에 또 그 자신감에 의해서 슛을 또 쏘게 되면 적중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천재민이 석점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서현석 선수 탭 슛이 나왔었는데 네. 저거는 인테페어를 불러도 되는 상황으로 좀 저는 보였었거든요. 네. 박지원이 스크린 받고 그대로 점프슛 시도했었습니다만 에어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약간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덩크슛이긴 해 뭐 탭슛인데 립을 좀 건드렸었거든요. 네. 립을 잡았을 때 저게 보는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페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냥 넘어왔습니다. 네, 또 지금 점수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런 판정에 대해서 여유로운 판정을 내리고 있었. 는 지금 3쿼터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안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나오고 있는 건국대학교인데요.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1분여 남았습니다. 건국대학교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대로 풋백 성공시켰습니다. 최형욱 선수 건국대가 오늘은 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득점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저런 득점이 좀 더 많이 나왔다면 점수차가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천재민이 바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에서 외곽 쪽으로 내줬는데요. 이제 샤클라고 6초, 5초, 4초, 3초 하이포스트에서 좀 짧았습니다. 공격과 오는 연세대학교 게임 클락 26초 남았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박찬영 2점 쉽게 올려놨습니다. 박찬호 선수 오늘 활약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잘 풀어주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앞선 또 세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많은 또 출전 시간을 기록하지 못했던 박찬호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한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3쿼터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 연세대학교가 무려 45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3쿼터입니다. 4쿼터에 어떻게 건국대학교를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연세대가 네. 식스맨 내보냈는데도 이렇게 답이 안 점수가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어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상민 감독이 유재 네. 감독에게 경기가 정말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냐 네.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앉아있어라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네, 그냥 그게 답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선수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4쿼터에 들어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여기는 다시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연세대학교가 45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4쿼터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엔 기록지를 좀 살펴보니까 주전 선수들, 식스맨 선수들 너나 할 것 없이 뭐 고르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민욱 선수와 이현민 선수만 나오지 않고 10명의 선수가 다 나왔네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인사이드 쪽에서 두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전태현 선수가 선수죠? 네. 네, 출발은 좋네요. 3쿼터까지 기록 중에 눈에 띄는 게 연세대 같은 경우에 7개의 속공을 모두 다 성공을 한 반면에 그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5번의 속공 기회에서 4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 4번을 모두 다 성공을 했다면 점수 차이가 30점 대 점수 차이일 건데 네. 속공 실패가 좀 아쉬운 거죠. 석점 깨끗하게 성공시키고 있는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의 석점까지 터져준다면 뭐 네. 오늘 연세대학교 과연 몇 점까지 넣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100점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대로라면요. 네. 공간이 나왔을 때 여지없이 던져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건국대가 3쿼터까지 자유투 성공률이 뭐 16개 던져서 6개밖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은 두 개 다 모두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두 개 모두 성공시킨 선수가 있었을까요? 아, 처음으로 나오네요.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네. 좋은 플레이가 나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선수들의 플레이였습니다. 탑 쪽에서 김무성입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는데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가볍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양재혁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뭐 막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이포스터 들어가면서 네. 그 베이스라인에 있는 기회를 잡는 선수를 잘 봐준 거죠. 아, 이번에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은 좋았습니다. 네. 연세대가 지리인터 플레이로서 상민대가 경기 때 굉장히 많이 재미를 봤었고 네. 좀 전에 전반이라든지 그때도 저런 플레이 좀 하면서 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건국대도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무성이 슛페인트, 패스페인트 이후에 두 점 꽂아 넣습니다. 김무성의 또 슛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역 방어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개인기거든요. 개인기가 좋으면 지역 방어 쉽게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패스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개인기에서 굉장히 뛰어나면 그걸 쉽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지역 방어 깰 때 이제 슛 감이 좋다든지 뭐 패스만 조금 몇 번 하면서 이제 뭐 슛 정확한 슛 성공률을 보여준다면 지역 방어 깨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앞쪽으로 공격 전개할 때 건국대학교의 파울로. 연세대 공격을 끊어봤습니다. 6번에 서현석 선수가 나오고요. 7번 정겨운 선수가 투입되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외곽 쪽에서 공격을 4쿼터 진행시키고 있는 연세대인데요. 하이포스트에서 A패스 이후에 골밑 2점 성공. 지금 연세대는 건국대가 지역방을 서니까 외곽에서 이제 뭐 어디에 패스 기회가 나는지 잘 기회를 엿보고 있고 네.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한승희 선수가 포스트 하이포스트에서 봉을 잘 잡아줬고 그리고 로포스트에 있는 기회를 봐주면서 득점 기회를 만든 거죠. 그렇죠. 스탑 점퍼 2점 성공시키고 있는 전태영 선수입니다. 전태영 선수 이제 진짜 뭐 건국대학교의 뭐 소녀 가장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1학년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네. 스크린 받았고 정면에서 석점 던졌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무성입니다. 인사이드 쪽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 짧았고요. 건국대학교 역습 공격 찬스입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연세대학교에게 공격은 쉽게 내주고 또 자신들의 공격을 좀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건국대학교인데요.
천재민 오른쪽 김무성 받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이제 샷클락 3초 2초 돌아서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양재혁의 2점이었습니다. 지금 연세대는 네. 그 경기대가 이제 지역방을 서니까 아 지금 이제 멋진 피벗에 의한 득점 기회가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하이포스트에서 아, 탑에서 이제 공을 잡은 다음에 스크린을 이용해서 우선 공격 기회를 보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로우포스트 이제 득점 기회를 잡은 선수를 보거나 아니면 하이포스트에 득점 아, 볼을 투입한 다음에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건국대학교 전태현 선수가 나왔고요. 서현석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높이에서 좀 경기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건국대학교인데 그러한 자신들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진욱의 상대 득점 인정 반칙. 보너스 원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많은 점수차 앞서 나가고 있는데도 박스아웃을 외치면서 끝까지 경기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6분 10여 초고요. 연세대학교가 45점 차 앞서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선구가 뒤집어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45점 차인데 50점 차로 버려지지 않는 걸 목표로 삼아서 네. 경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규 리그다 보니까 그 어떤 리그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건국대의 다음 경기가 조선대와의 경기거든요. 네.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또 조선대가 또 약간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거든요. 네. 조선대도 건국대를 꼭 이기려고 할 거고 네. 건국대도 이제 조선대를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자체를 좋게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 좋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50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런 강팀들을 인정하는 그런 네. 플레이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팀에게 최소한의 그런 점수 차이로 또 패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겨줄 수 있는 팀들을 이겨준다면 또 플레이오프 네. 자신들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국대학교 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농구 리그에서 5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벌어졌던 게 6번 있더라고요. 네. 6번 중에 4번이 조선대와의 경기였거든요. 네. 조선대가 이제 그렇게 큰 패배를 당했었는데 그런 패배를 당했던 팀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50점 이상 점수 차이는 보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또 40점 이내로 그러니까 30점 대 점수 차이로 좁힌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경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스포츠의 묘미 아닌가 싶을 때 그렇죠. 자신들의 위치를 또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부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또 농구라는 게 또 흐름이 있고 경기 중에서도 흐름이 있지만 네. 긴 리그를 치르다 보면 리그에서도 흐름이 있거든요. 네. 이 경기 막판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간 다음 경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경기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양 팀의 마무리 과연 어떻게 종결이 될지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5분입니다. 안쪽 2점 손쉽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역방을 서고 있는데 탑에서 스크린을 섰다가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제 스크린이 완벽하게 걸리면 추수를 던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크린이 이제 다시 로우포스트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네. 또 수비가 한쪽에 몰리는 걸 지역방을 깨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면서 또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고 그러면서 건국대 지역방을 연세대가 잘 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선수들 이제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플레이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영민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딱 보면 그 플레이들이 정형화 딱 되어 있으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패스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의 네. 그 실점을 허용하고 네. 있는 건국대학교. 그렇죠. 지금 또 이제 탑에 나오고 한승희 선수가 스크린을 쓰죠. 그렇죠. 저 다음에 이제 또 패스가 또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외곽 쪽에서 네. 지금도 공간이 비었고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수비 패턴을 한 번은 또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국대가 이제 지금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4쿼터 4분 8초 남았습니다. 네. 이미 경기의 승부는 결론이 난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양팀 선수들이 경기에 스스로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각자의 동기부여대로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허훈 선수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후반에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그 기록을 못 달성하잖아요. 네. 저런 그런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KBL이라면 벌금을 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또 기사에서도 감독이 좀 마지막 최종전에서 또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5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또 기록이 네. 있죠. 네. 네. 뭐 오리온 출승 감독이 네. 뭐 굉장히 앞선 경기에서 뭐 주전 에른 헨지라든지 그렇죠. 이승현, 뭐 문태종 그런 선수들을 빼면서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이제 500만을 징계를 내렸죠. 감독 입장으로서는 조금 뭐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네. 뭐 선수단을 구성하고 또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기 안에서는 그 주어져 있는 선수들을 베스트를 출전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 경기 안에서는 모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었고 경기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작전 시간까지 요청을 하면서 점수 차이는 이미 10점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승부는 끝난 상황인데도 작전 시간을 불러가면서 그 기회가 좋았던 선수들에게 최대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네, 500만 원이라고 했다는 건 좀 아쉽고 KBL에서 보도 자료를 뿌릴 때 뭐 이전에 2012년인가 그때 전창기 감독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때는 전창기 감독 같은 경우에 작전 시간을 아예 부리지도 않고 경기에 전혀 관여하지 다니지 않고 앉아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경기였는데 근데 500만 원 시계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KBL이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그 부분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약간 호불호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경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순간 연세대학교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페인트존 안쪽에서 계속해서 공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 두 점 길었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방금은 공대 선수 손 맞고 나간 것 같은데요.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 크게 뭐 동요하지는 않고 있네요. 아니면 한번 다른 신발한테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네. 좀 길었었고. 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또 건국대학교에 손을 맞고 나갔네요. 건국대 선수도 착하네요. 네, 일부러 또 이렇게 또 공격권을 연세대학교에게 넘겨주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스포츠맨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축구에서 부상 선수가 나오면 그렇죠. 사이드 아웃 네. 시켰을 때 상대편에게 또 공을 네. 넘겨주고 그렇죠. 그럼 좀 약간 비슷했습니다. 박지현이 김무성에게 줬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천재민 돌아서면서 두 점. 이때 수비자 파울. 연세대학교 선수들, 식스맨들, 벤치 멤버들 입장에서는 이런 또 출전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감 확실하게 끌어올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가 또 실전 같은 훈련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연습 경기, 뭐 연습 훈련을 한다더라도 실전에서 거두는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네. 실전에서 자기의 기량을 조금 보여주고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또 익히면 알아가면 또 좋겠죠. 한승희의 2구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100점까지 남은 점수는 넉 점입니다. 딱 점수차가 두 개 벌어졌네요. 네. 50점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 건국대학교 이번 공격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외곽 쪽으로 이번에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선수들도 뭐 자신의 개인 그런 스탯을 쌓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이제 기록은 우선 뭐 프로 갈 때까지 계속 남아 있을 거거든요. 남는 거죠,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농구가 또 그런 수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을 때 많이 벌어 놓는 것이 선수들에게 필요합니다. 스틸 성공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 지금 박지원의 화려한 스텝 드리블. 뭐 스텝으로 수비수를 거의 제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은 선수는 유로 스텝으로 완전히 멋진 장면을 몇 번 연출했었는데 네. 박지원 선수도 장기인 속공으로서 득점을 만들었고 50점 차이로 이제 벌렸습니다. 양 팀의 점수차는 50점 차이가 나고 있는 4쿼터입니다. 이제 2분 24초 남았습니다. 네, 뭐 승부를 떠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들의 다양한 개인 기량 그리고 농구의 그 뭐랄까요 참 맛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건국대가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2014년 네. 초반 6경기에서 2승 4패로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네. 근데 남은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최종 이제 9승 7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초반 출발 조금 안 좋더라도 후반 막판에 리그 중반 이후에 강한 팀승을 또 발휘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진욱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엊그제 발목 부상을 당했었고 최진욱 선수는 또 이제 뭐 멍이 좀 들어있어 뼈에 멍이 들어있어서 네.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고 또 전태현 선수도 이제 들어온 지 이제 데뷔전을 하고 있고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또 서현석 선수도 지금까지 경기 지금까지 경기 출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쌓고 한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리그 중반 이후에는 좀 더 지금 같은 경기력 이상의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또 경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대학교 네. 플레이오프에 또 거의 뭐 고정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번 중에 대학 비전 지금까지 7번의 대학 농구 리그 중에 6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2012년에 그때 플레이오프에 실패했는데 이대혁 선수가 갑작스럽게 발목 부상 그때 뭐 무릎인가? 네.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플레이오프에 이제 전력에 탈락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전력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던 팀입니다. 서현석 선수가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두 번째 그렇죠. 덩크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대한민국 리그 두 번째 덩크슛이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이제 이진욱 선수의 패스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 좋은 덩크슛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50점 고지를 밟고 있는 건국대학교고요. 네. 이제 4쿼터 종료 시간은 1분여 남았습니다. 시크락 7초 남았는데요.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두 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4점 차까지 점차는 벌어졌네요. 덩크슛 나온 장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뭐 연세대학교 입장으로서는 대기록 작성을 위해서 4점 차를 벌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건국대는 이제 반대로 이 점수 차를 또 46초 남아 있는데 그래서 네. 50점이 아니라 이제 40점대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죠. 산술적으로는 뭐 충분히 시간대상으로는 가능한 예. 상황입니다. 자유투 두 개 다 성공하고 수비 한번 성공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오늘 계속해서 분전하고 있는 전태현 선수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점수차는 52점차입니다. 2점차입니다. 수비 하나 성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른쪽 김무성입니다. 한승희가 안쪽으로 패스할 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박찬영이 인사이드 패스 준비,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으로 교체가 됐군요.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스텝점 그대로 2점 성공시킵니다. 점수차 54점 차입니다. 이제 게임 클럭과 샷 클럭 20초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이번 2017년도 남자 대학농구 리그 최다 점수차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네, 네. 그렇죠. 54점이니까 프로농구 최다 점수차하고 똑같은데 네. 네. 이 자유투를 성공하면 그거는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자, 1구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최영욱 선수인데요. 네, 건국대가 자유투만 꼬박꼬박 잘 성공을 했더라면 네. 50점 차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건데 조금 아쉽네요. 자유투 2구는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점수는 더블 스코어. 정확하게 더블 스코어입니다. 게임 클락과 샷 클락은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피니쉬를 해줄까요? 박지원 잡았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페넌틀레이션 2점 좀 짧았습니다. 버저비터 성공시키면서 양재혁 선수가 이번 경기에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요.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패 이후에 3연승을 다니면서 선두권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전력 차이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좀 지긴 했지만 네. 다음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연세대학교의 감독인 은희석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오늘 홈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연세대학교 감독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난번 상명대와의 경기는 조금 많이 타이트한 경기를 펼쳤었는데 오늘 건국대와의 경기에는 아주 여유롭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어떤 주문을 하셨나요? 우선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많이 부상으로 이제 이탈한 바람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쉬운 경기를 한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제가 선수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거는 상대를 봐가면서 경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가 약하든 강하든 간에 우리 할 것에 대한 몇 번을 뛰든 간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식스맨 벤치 멤버들의 고른 활약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의 활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팀이 점점 강해지고 또 기복이 없는 팀이 되려면 특히 주전 선수들 막 의존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비주전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오늘 식스맨급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주말 동안 휴식 기간이 있는데 선수들과 네. 어떻게 휴식 시간을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휴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어떻게 시즌 중이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춰서 주말은 휴식 시간을 물론 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업과 훈련을 잘 스케줄 조절해서 선수들이 부상이나 아니면은 컨디션 조절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연세대학교가 여유로운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반대로 건국대학교로서는 아쉬운 경기였었는데 오늘 경기 전체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지역방을 들고 나왔는데 그거 지역방을 잘 공략을 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실책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경기 주도권을 내줬거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건국대 연세대가 50점 이상 차이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대학농구리그 계속해서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캐스터 이성훈,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3에서 대학교 1학년